네, 안녕하세요. 네, 김기중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저희 같이 묵상하실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입니다. 네,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이 클라이막스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오늘 사도행전 20장을 꼽습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20장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돼서 저에게 되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 자체가 좋기에 사실 제가 별로 붙일 말이 없습니다. 한번 꼭 오늘 본문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도행전 20장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슬램덩크 만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만화거든요. 이 만화를 보시면 강백호라는 또 서태웅이라는 이 주인공이 마지막 경기에서 이 마지막 역전골을 넣고 말없이 걸어오면서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는 그런 명장면이 있습니다. 그한 장면을 남기기 위해서 이 이노우에 다케이코라는 작가가 사실 뭐 6년의 시간을 정진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의 예시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심지어 저의 아내도 그 만화를 안 봤습니다. 그런데 이 일단 사도행전 20장이 감동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울이 너무나도 정든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이별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21장부터는 이제 장면이 조금 전환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20장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이 되는 네 가지 요소가 그 이별 장면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째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지난 3년의 사역을 회고하는데요. 바울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진실했는지를 설명하고, 심지어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박해와 핍박에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는 그 바울의 애절함이 이 본문 시작부터 등장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앞으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심지어 나의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주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아름다운 결단을 사람들 앞에 내보이고 있습니다. 셋째는 헤어지는 그런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이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본질적 자세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또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사명감이 얼마나 진실한지 또 깊은지 깨달을 수 있고,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그런 진귀한 구절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서는 동료들과 영영 이별해야 하는 그 짠한 순간이 또 오늘 본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서로 끌어안고 크게 울고 서로 입을 맞추고 이 배에 올라타기까지 그야말로 모든 걸 갖춘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장면을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 누가가 되게 지금 고마운 우리가 상황인 거예요. 저는 누가가 이 사도행전 20장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몇 번은 눈물을 훔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누가의 MBTI가 F가 아니라 T였다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 그는 이 이별의 장면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꽤긴 지면을 활용해서 기록해 놓은 거죠. 저는 오늘 사도행전 20장 보면서 제가 목회했었던 그 남아공 식구들과 헤어질 때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요소를 제 삶에 먼저 한번 비추어 보았어요. 첫째, 누군가 저에게 아프리카 우리 교우분들에게 정말 헌신적이었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쉴거다 쉬고 놀거다 놀면서 그렇게 사역한 듯 싶어서 조금 마음이 쓰립니다. 두 번째,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 와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품었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것도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주기는커녕 조그만 병이 걸려도 나 죽겠다고 외쳐대던 그런 저의 졸렬한 모습이 떠올라 사실 이불킥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바울이 이 33절부터 35절에 언급한 것처럼 자신이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여 직접 일했다는 뜻이죠. 수고하여 자신의 동료들의 필요를 충당했으며 모든 일에 본을 보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런 자세로 살았는가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것도 떳떳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선교사로 있으면서 자립하기가 어려웠기에 정말 많이 손을 내밀었거든요. 또 주는 것은 궁색하고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 바울처럼 살아야 이별의 순간에도 떳떳할 수 있을 텐데 지금도 이 남아공의 교우분들과 이별하던 순간이 간혹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2년에 한 번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시 방문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이유예요. 그때 더 잘할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네 가지 요소를 오늘 우리 여러분들께 엿짚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분명 어느 순간에는 동료들 혹은 교우분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사실 이별이라는 건 자연의 법칙과 같은 거죠.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오고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바울처럼 떳떳하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은 힘을 더 내야 할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 성도들을 가르쳤던 기간이 비록 3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기에 어디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 이 바울의 선교 이야기는 사실 예견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는 어떤 박해에도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 온몸으로 가르칠 겁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있던 이 순간들을 미지근하게 보내지 마시고 조금은 뜨겁게 보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처럼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후회가 남으면 돈이 많이 들어요. 제가 미안한 마음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지금 몇 년째 계속 남아공에 돈을 송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아끼시려면 후회 없이 열심히 또 봉사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웃으시고 서로 많이 섬기시고 또 배울 기회가 있다면 더 많이 배우시고 우리 목사님들 이 바짓가랑이 붙잡으면서 더 가르쳐 달라고 더 이렇게 교제해 달라고 하면 아마 거절할 분이 없을 겁니다. 정도 목사님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많이 많이 다리를 붙잡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공동체가 더욱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